현대상선이 인천항에서 미주 대륙으로 향하는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상선의 6,800 TEU급 컨테이너선 현대 도쿄호는 7일 오후 인천 신항 선광신 컨테이너 터미널에 첫 입항했습니다. 총 톤수 74,651 톤의 중대형 컨테이너선인 현대 도쿄호는 인천항이 1,883년 개항한 이래 입항한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배입니다. 이 선박은 미국 오클랜드 항을 출발해 인천항을 거쳐 중국 칭다오항, 상하이항을 경유하고 이어 광양항, 부산항을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으로 돌아가는 CC1 노선을 운항합니다. 현대상선이 속한 세계 2대 해운연합인 G6얼라이언스는 현대 도쿄호를 포함해 다섯 척의 선박을 이 노선에 투입, 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